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문화재청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성안길 일원에서 청주문화재 야행 가을밤편을 주최합니다. 문화재 관람과 공연 전시로 역사와 문화재를 친근하게 인식하는 청주문화재 야행은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문화재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여름밤편에 이어 이번 가을밤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가을밤편은 고려 조선시대 문화재와 옛 청주 읍성 성안마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거리 예술점포 아트 바자르 청주, 문화재 인증 스탬프 투어, 청주 문화재 야행 별을 찾아라, 중앙로에 맛깔난 청주 문화재 야행 탐방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포토존을 마련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대회와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 야행에서는 성안길 도심 상권과 연계한 야행맞이 특별 할인 행사, 로데오 아트마켓 등의 행사로 성안길 상인들과 상생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을밤 편의 프로그램 참여 사전 신청은 청주 문화재 야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인원 마감 시까지 진행됩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막을 올린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기간에 펼쳐지는 만큼 낮에는 비엔날레로, 밤에는 청주 문화재 야행으로 이번 주말 청주에서 두 배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